곳이 없는데. 변해가는 세상의 모습보다 지키고 살아야 할 도리가 더 우선이었다는 할머니. 1년 전 불에 타 사라져버린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 또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 때문이었다. 여지 구신이다. 여기서 우리 최바인도 여기서 가고 우리 영감님도 여기서 가고 아들도 한나 멀리 보내고 그렇게 여기서 죽어서 좋아라. 내 여기서 살다가 죽는 것이 운명이지. 걱정할 것도 없어. 할머니는 그 집에서 또 한 계절을 나고 계셨다. 집이 이거. 하지만. 할머니 입김나 입김나 방 안에서. 그래 괜찮아요 안 추워요. 아니 옷 한 떡이만 품 떨어진 게. 절대 하지 마. 아니 품위가 문제가 아니라 춥다니까요. 여기. 안 추워 괜찮아요. 할머니의 집은 한겨울 난방조차 되지 않는 냉골. 겨우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견디고 있었는데 게다가 식사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챙겨 먹는 식사에는 김치와 간장이 반찬의 전부.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괜찮다는 말만 했다. 밥 먹을 때는 이러고 반찬 이러고 없어도 뭔 짜증내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없이 산다고 놈들이 깔본 게. 할머니는 지금도 자신의 삶에 당당하지만 어서 들어. 아이고 문만 열어도 밖에서 곰팽이 냄새가 풋풋하네. 집안에서 살아나기도 어쩌 그래요. 아이고 왜 들어왔냐. 아 걱정된 게 왔지. 눈 비는 오고. 응? 응? 가 집에. 안 무사? 안 무사. 혼자 우리 계시니까 그 금년 겨울만 나고 오세. 안 가.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해요. 그 고집은 저희들 꺾들 못해서 이렇게 있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고생이 애처로운 딸은 대신 살림을 거두는 것으로 마음을 전한다. 만약에 어쩌다가 한번 모시고 가요. 그러면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아침도 안 잡숫고 그냥 4km나 넘는 데가 걸어 그냥 오셔요. 그 어쩔 것이요 제가. 지금도 아내로 며느리로 한평생 살아왔던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굳게 믿는 할머니. 하지만 그날 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할머니 추우시죠? 안 추워요. 습관이 돼도 괜찮아요. 아니 지금 기침 계속 계속 금방 기침 하셨잖아요. 나 집다우도 안 하시고. 할머니는 또다시 괜찮다는 말을 남긴 채 양반 때 규수에 홀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마치 시간이 과거에 멈춰버린 듯한 할머니의 풍경은 아침부터 계속됐다. 아궁이에 밥 지어 드시는 거예요? 직접 만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다. 세상에. 연기가. 가스렌지가 있어. 무시 있어. 아무것도 없이 이러고 불 떼서 이러고 써야 이랑. 여기서부터 인제까 이러고 산 게 별 수가 없어요. 생활 방식도 그대로 또 유지를 하고 계세요. 직접 아궁이에 물을 데워야 하는 불편함 속에서도 할머니가 지금껏 고수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머리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긴 머리였다. 비누로 감으세요. 머리 긴 거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그거가 긴 머리인데 여치고 짜리겠어. 겨울철 칼바람을 맞는 고생보단 지켜야 할 도리가 우선. 매일 아침 정갈한 마음으로 몸단장을 하는 것도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절시시면 이러고 해야 좋아요. 그래야 어디 다방이라도 가서 커피라도 한 잔이나 먹게. 그러면 못 가. 늘 예쁘게. 그런데 그렇게 곱.